안녕하세요. 회화 작업을 하는 박소연입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2018년 3월에 이제 이은지 작가님과의 2인전 진과 요동이라는 전시를 처음으로 했었고, 또그 같은 해에 같은 시기에 중간 지점이라는 을지로 3가에 위치한 전시 공간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나면서 저한테는 지금까지 그 활동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침과 겹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붓질 하나하나가 겹쳐서 어떤 하나의 전체를 완성해 나가기 때문에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작업 노트의 제일 첫 줄에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또 쏟아내고 있는 현장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것에서부터 제 작업이 시작됩니다. 약간 이런 문장을 제가 제일 첫 줄에 썼었는데, 이제 그 말처럼 어떤 그 순간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어떤 내적인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굉장히 가변적이고 또 완전하지 않은 어떤 형상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는데, 그 부분이 항상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도전처럼 느껴져서 계속 뭔가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한지의 분체라는 가루 물감이랑 약간의 점성이 있는 악유, 그리고 물을 섞어서 작업을 하는데, 어떤 그 매체적인 것들이 만나면서 일어나는 우연적인 현상? 그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또 그런 것들을 제가 해결해 나가면서 어떤 하나의 화면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제가 표현하고 있는 어떤 주제에 되게 잘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애 주기로 그걸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폭발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었어요. 뭔가 아직은 한 단계 한 단계 좀 묵묵히 나아가는 단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점이라는 단어 자체는 아직 저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인 듯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시점에 닥쳤을 때 그것을 뭔가 해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간 지점이라는 전시 공간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은 이제 이은지, 김기정, 김옥정이라는 세 명의 작가님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가라는 직업이 개인으로,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를 항상 해나가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세 명의 작가님들이 항상 좀 옆에 있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든든한 동료로서 굉장히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이 난것 같아요. 멀리서도 보시고 가까이에서도 보는 것이 저의 그림의 감상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제 그림을 그렇게 보고 있고, 관객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한참 동안 그냥 그 자리에 머무셔서 좀 바라봐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 작업을 제가 바라보면서 항상 제 자신을 좀 겹쳐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수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떤 반복 운동을 하듯이 저도 제 안에서 요동치기도 하고, 또 어떤 잔잔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 안에 어떤 단단한 심지를 세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그림을 봐주시는 관객분들도 개인이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뭐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래도록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이고, 좀더큰 꿈이 있다면 되게 멋지게 늙어서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그게 가장 제큰 꿈인 것 같습니다.